수요일날 쉬면 어때요? 수요일날 쉬면 어때요? 막 찍어도 화보라는 말은 이 두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비주얼 커플 이광수, 나나씨 만나러 가시죠. 재밌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시작은 상큼했으나 그 끝은 민망했어. 방송에서 방금 까불까불거리면 사실 실성을... 자, 다들 좀 준비... 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 설명 잘 들으세요. 이게 처음이라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두 분. 귀엽네. 듣고 있죠? 광수가 보기 싫을 때 세 가지. 밥 먹을 때, 잘 때, 씻을 때. 밥 먹을 때, 잘 때, 씻을 때. 야, 잘 때? 잘 때라. 야, 너 먹고 싶어야 돼. 소품으로 카메라 가방과 예 수첩과 펜을 들고 나오셨는데 시선 자연스럽게 오른쪽부터 봐주시죠. 네. 정말 화보에 한 것 같네요. 정면 봐주시고요.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선남선녀입니다. 네. 두 분의 탐정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막내라. 이게 뭐니? 뭐게? 내 애인이지. 발로 그냥 뺨때기를 그냥 손 맞았어. 손 쥐었어. 괜찮아요. 범인은 바로노만 놓고 보자면 제가 보기에는 뭔가 그 이루어지는 뭐 게임 속에 저희들이 플레이어로 들어간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 저희들이 빠져서 그 안에서 거슬려서 올려놓고 장기지. 아니 그 둘이 뭐 이렇게 얘기를 뭐 해요? 에? 아니 이거 만지작거리길래 뭐 하나. 둘이 이러다가 썸 나겠어. 둘이 이러다가 썸 나겠어. 광수 키 빨리 줬는데. 오소녀! 사랑해. 어서오세요. 이! 이제부터! 광! 광수는 나한테 빠진다. 광수는 기술이 마술이 약! 수리수리 마술이 약! 스텝께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많이 들어주셔서 저희가 오늘 질문을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앙 쪽에 살짝 오른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타데일리 뉴스 김재니 기자입니다. 네. 저 세윤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범인은 바로너에서 같은 그룹 멤버인 수호 씨가 원래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이 자꾸 움직여. 상상하시나봐요. 국정이 이미 친하니까 친구랑 연인은 분명히 구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워터파크로 오셔. 아, 저희의 러브스토리 저희 영상에 다 담겨져 있어요. 고맙습니다. 될 수 있다면 누가 되어보고 싶으세요? 광수 씨는요? 저는 지훈 누나. 왜? 저 은근 야해. 왜? 아니, 야, 왜 짤 보는 거야? 어? 아니 왜? 약간 민구렁이야. 어디가? 어디가? 그게 아니야. 네가. 아 그게 아니야. 그래. 하나 둘 셋 해. 눈 감는 게 나을 걸? 아니. 감으면 더. 안 감을 거야? 어. 안 감. 이거 어디야? But behind closed doors, I'm a fool for your love.